2024년 4월 4일자 푸바오 근황입니다. 현재 푸바오는 계속 하염없이 앞구르기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러한 푸바오의 행동에 걱정이 좀 앞서서 자이언트 판다의 앞구르기 행동이 어떠한 상태일 때 나오는 행동인지 제가 찾아봤는데요.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한마디로 현재 푸바오의 상태는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이상 행동으로 보입니다. 물론 앞구르기가 기분이 좋아서 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 저 밀폐된 공간이 푸바오에게 있어 그리 썩 유쾌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아무쪼록 푸바오가 이 힘든 순간들을 잘 견뎌내서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이상 드해졌습니다.